느닷없는 어떠한 재난에 빠진 한 남자의 생존기와 그를 기다리는 아내, 그리고 그를 구하려는 사람,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서 있는 그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. 이 시나리오, 이거는 원작이 있고요. 동명소설이 있고요. 터널이라는 소재원 작가가 쓴 그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못하는데 상당 그분이 데뷔할 때 썼던 네. 거니까 아마 상당히 오래된 네, 우리의 슬픈 어떠한 그 상황 이전에 사건 이전에 썼던 거고요. 저는 거기에 기반을 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. 뭐 염두에 뒀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. 만약에 근데 영화를 지금 기자님께서 그런 질문을 여태까지 상황을 보고 그걸 느끼셨는 그렇게 연관성을 느끼셨다면 모르겠네요. 그 느끼게 된 현실이 슬픈 거지 저희가 영화를 했고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. 네.